오늘은 또 누가 오시려나? 저 이미 시작한 거 아니죠? 네, 그럼요. 연습 중, 연습 중. 파이팅! 자, 안에... 오늘은 누가 오시려나? 고양이 타로에게 물어볼게요. 원발로 박스. 자, 조요! 오늘은 또 누가 오실지 고양이 타로에게 어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타로 자격증이 있으세요? 타로를 배운 적은 있으세요? 몰라. 오늘 만난 친구는 이 수컷 렉돌처럼 남돌입니다. 남돌. 이 메인쿤 고양이처럼 메인에 서야 하는 센터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싹 관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삐뚤어진 것도 오늘의 운세일 수도 있다. 근데 오늘의 운세를 제가 직접 바꾸는 거죠. 이렇게. 동그란 눈망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자기소개를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앉아서. 혹시 이거 슬리퍼를 잠깐 벗어도 돼요? 여기 신당이 보일러가 안 떼지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귀엽게 생기고 너무 피부도 좋아요. 어, 그래요? 실물이 훨씬 잘 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실물파라는 소리 좀 듣긴 했어요. 그죠. 예사롭지 않아요? 남돌답게 여기가 도가니가 확 트였는데. 아, 네. 안 추세요? 약간 은색이라고 하잖아요. 아, 은근히 섹시. 오, 이걸 바로 알아듣는 사람 처음이에요. 왜요? 은근한 섹시미. 아, 제가 약간 그렇구나.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아, 그래요? 제가 말띠거든요. 아. 말벅지. 아, 그렇구나. 진짜 완전 말벅지. 않는데. 어, 진짜네.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네. 그럼요. 아, 그렇구나. 역마살이 껴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 살아야 돼요. 말띠들은 거의 다 역마살이 있을걸요? 약간 달리는 사주. 그래서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어? 실제로 그 타로를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신내림은 안 받았고, 네. 타로는 이제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헉, 진짜요? 네. 왜냐면 이 타로를 내가 보고 싶어서. 아, 저는 완전히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야매? 아, 그런 말 써도 되나? 야매일 수도 있죠. 약간 그냥 대충 연기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제대로네요. 근데 혹시 말이 좀 약간 많으신데 아, 네? 말이 약간 많은 것 같아요. 달팽이가 아프네요, 살짝.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잘생겼다 하거든요, 보통? 네네. 딱 보자마자 약간 입 열면 딱 깨는 스타일. 아, 근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저요? 저 그냥 개런티 받고 오라고 해가지고 개런티 줄 테니까 와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하고 왔죠. 그리고 또 기운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그 자초지종 네. 나이를 한번 묻고 싶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23살. 2002년생. 2002년생. 월배. 월배요? 월드컵 베이비. 아, 월드컵 베이비? 아, 그렇구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몇 살이지? 93년생이거든요? 닭띠! 올해 닭띠가 진짜 잘 되잖아. 개유년. 아, 닭이 있네요? 움직여볼게요. 2002년 9월 9일에 태어났잖아요. 날짜가 맞아요. 너무 좋은데 오.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나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에서. 그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어, 자연분만 재앙절개. 네. 포항의 명물이 과메기잖아요. 그렇죠. 매기남이라고 합니다. 맞아, 나 매기만 너무 되고 싶어. 원래 연애 프로그램에서 매기남들이 인기 제일 많은 거 알죠? 매기녀, 매기남. 오. 맞아. 그 사람들 나올 때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잖아. 내배우 누나. 내배누. 아, 근데 제가 약간 감정에 메말라 있어서. 아, 인티 걸. 네, 진짜 남친 아니면 안 설레나 봐요. 그럼 제가 그만큼 잘생기지 않아서 그래요. 매기남이 굉장히 노력파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것도 그렇고 네. 노력을 상당히 남들보다 더 하는 걸로 보여져요. 노력의 성과가 나타난 게 2019년이라고 하는데요. 19년? 아! 프로듀스 X101에서 센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101명의 얼굴마담. 아... 이제야 나의 이런 노력들 알아주는구나 하자마자 팍 꺾였어요. 미래에서 오셨나요? 그 각오보다는 미래가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소름 끼쳐. 알고 계세요? 그 미래의 새 생명이라고. 아, 맞아. 내가 좀 죄송한 부분이야. 아직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뭔가 미래의 새 생명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또 미래 소년으로 함으로써 좀 겹치는 게 없지 않아. 그래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네요. 우리 근데 미래의 새 생명의 그 네. 광고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머,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저처럼 이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딱 뭔가 믿음직스러운 아, 사람이 그럼요. 어디 있겠어요. 네. 미래의 새 기다릴게요. 한... 광고비는 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아이오티. 근데 이제 또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미래소년으로. 네, 꽃봉오리로 다시 활짝 피고 있죠, 지금. 늦게 피는 꽃이
근데 여기 진짜 정신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저 ADHD 살짝 있어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성인 ADHD. 네. 아동 때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네. 정신없을 수 있어요. 잘 될 거야. 그 어렸을 때 꿈이 네. 연예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언제부터 연예인 꿈꿨어요? 5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때부터 막 난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꽃보다 남자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배우로 시작해서 단편영화 찍다가 아 이게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뭐 배우도 할 수 있고 또 길은 많이 열려있는 거니까 그럼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없이 하는 걸로 봐서 배우도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오 여기 되게 칭찬 감옥이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너무 추워 보여서 여기 아, 살짝 그렇죠. 가려야 되겠다 아 이거? 팬들 입장에서 약간 알겠어요 뭐 안 되겠다 좀 여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오늘 뭐 보여주려고 하시니까 깔끔하게 열어버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들한 거예요? 열어라는 거예요? 다들한 거예요? 열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 아 알겠습니다 추워 보이니까 네. 제가 뒤로 갈게요 살짝 네. 안 보이게 그 관상도 네. 좀 보는데 그 동그란 눈과 네. 이 도톰한 입술이 네. 되게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호기심이요? 많죠 ENFP죠. 어, 네. 네. 그래 뭐예요? 제가 일을 만나면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금 힘드신가요, 혹시? 아니, 말만 그렇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약간 대화가 잘 통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있습니다. 관상은 여기서 끝인가요? 그냥 조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고 끝인가요? 더 칭찬해드리자면 눈에 네. 한지민 선배님처럼 네. 그 촉촉한 기운이 있어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그 외로움을 하고 계시죠 연기? 네? 5초 뒤에 끊을게요 아 네. 네 목청이 좋은 사람들이 목에 근처에 점이 있대요 아 괜찮나요? 근데 지금 목을 웃었어 발성을 소름돋아 혹시 라미네이트 네. 너무 잘 됐는데 그 라미 라미네이트 안 했다니까요? 라미란 배우님 좋아하세요? 랄랄랄라미랄로우스 너무 좋아하죠 수상소금 할 때 너무 센스가 있어서 저 그거 영상을 진짜 돌려봤어요 근데 아니, 그런 센스 있잖아요 아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재치가 좀 빨라가지고 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끝내요? 프로그램을 끝내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하세요 진짜 독특하시다요 저요? 아 근데 이거 독특하고 막 되게 신비롭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ADHD 양상은 다 이래요 아 이거 다 이래요 근데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 깨고 싶어 내 머리 제가 다큐를 봤거든요 네. 이거 나 신비하고 독특하고 이거 아니고 지금 그냥... 너무 신비해 보이는데요? 아 네 이거는 거칠일 뿐입니다 근데 되게 옷차림이 인어공주 같으세요 아 그죠 너무 예뻐 지느러미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다리가 없으면 춤도 못 춰 나랑 친구 할래? 지금 예능의 블루칩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 스태프들도 많고. 근데 맞아. 외로움을 많이 타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알아요? 친구 좀 많으세요? 친구 1도 없어요. 친구해주세요. 친구 기준이 뭐예요, 요즘 친구들? 진짜로. 뭐 그냥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친구 아니에요? 어, 근데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 부를 수 있는 친구? 몇 명 있어요? 몇 명? 뭐 저랑 좀 비슷하게 갈갈대는 은기라는 친구도 한 명 있고. 은상이? 자, 은상이. 종영이. 친구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만날 때 다 같이 만나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1대1. 저도요. 너무 잘 맞다, 진짜. 제가 이렇게 괄괄대지만 평상시엔 되게 조용하고 맞아요. 좀 진중하고. 맞아요. 그거 다 보여요, 눈에서. 그래? 진짜로? 네. 그래서 1대1로 술 마시다가 얘기하면 진지한 대화하다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눈물이랑 소주랑 같이 마시는 스타일. 뭐 혹시 술을 좋아하시나요? 술 사랑하죠. 아, 그럼. 이건가요? 네네네네네. 이거 그냥 먹어요? 아, 따라 드리려고. 제가 먼저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 굽굽. 아, 굽굽. 그럼요. 우리는 굽굽이 필요해요. 겸손한 굽굽. 어, 이거 되게 뮤즈 같다. 뮤즈들이 약간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 다니오 소스 아니에요? 디오니 소스 아니에요? 아, 그거? 죄송해요. 디오니 소스. 우리 너무 좋다. 우리 둘 다 머리가 깨끗해서. 그런 이제 그런 결핍이 네. 이런 괴물 같은 우리를 만들어준다. 진짜? 네. 알고 계시죠? 치얼스. 너무 많이 쓰레기 했다. 오늘 먹고 취할게요. 좋댓구알.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해요. 최근에? 네. 네. SBS 연예대상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어요. 진짜요? 떠오르는 예능 샛별인 거죠. 근데 블루칩인데 요즘 칩거 생활하고 계신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프로그램이랑 너무 잘 맞다 그죠? 네 종잡을 수 없고 모르겠다 캐해 불가 잠깐만 선생님 이런 소리 쏙 쏘네 나 진짜 방금 뭐 진짜 들어온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의
중심에 서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중심에 쓰려고 안 해도 네. 너무 튀어가지고 제가요? 네, 여기서 제일 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분칠이 오지게 하고 왔는데. 아 근데 하여간 그 아이돌 센터감이라는 건데 네. 여의도 그 환승센터 자주 가시죠? 뭔 소리예요? 여의도 환승센터요? 아름다운 나도 모르겠어. 또 환승센터 나가면 몰표 받을 수 있을까요? 매기남으로 간다면서. 어 맞아 맞아. 응. 매남. 매남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 덱스님도 덱스님. 매기였잖아. 맞아. 응. 우리 동표도 연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미래 차세대 덱스를 노립시다. SBS의 아들이면서 MBC의 아들이고 KBS의 아들이고 유튜브의 아들이죠. 욕심을 부리시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아버지가 많으면 좋잖아요. 혈관? 혈관? 우리 그래서 아 잠깐만. 기가 너무 빨려. 기가 너무 빨려. 눈가라 왜 겁내지 말고 이리온. 아니 그 춤선이 네. 예쁜데 네. 그 춤선이 예쁘다고 아무 춤이나 추면 안 된대요. 선생님 갑자기 꺾이셨죠? 아니 그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기운이 당찬 사람을 봐가지고. 근데 사석에서 저 아니래요. 이게 프로예요. 이게 딱.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가 너무 많이 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래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은 그러면 잠깐만 영원하다. 그러면 네. 오늘 촬영 끝나고 나의 번호를 받아 갈 거다 안 갈 거다. 번호 받아. 아 진짜 나 그거 어려워. 친구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는데? 뭐죠? 진대 하는 것도 진대. 그러니까 일회성 친구. 그거 말고. 방송용 친구? 아니 DM으로 대화합시다. 그건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 진짜? 이렇게 한번 튕기기? 매기남이나 진짜? 그럼요. 1년 뒤에 세상 힘들 때 찾아봅시다. 아니 그럼 번호 줄게요. 010 아니 어머 왜이래 뭐 너무 거침없으시다. 미래소년 네. 앨범 홍보해볼까요? 2월 14일에 라디오스타에 손동표가 나오거든요.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2월 14일에 저희 미래소년이 일본 정식 데뷔를 합니다. 가슴이 낯설 원인가 뭐 또 하얗게 러네 이런 노래 2월 14일 노래 나오고 일본 노래 나오고 라스 나오고 유라에 나오고 나오고 그러게 진짜 약간 발남이네 발렌타인 남자 발남? 미래소년 하여간 2월 14일 네 기대하겠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으신 거죠 지금 아니 저 너무 좋아요 근데 눈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근데 저요? 네 아 저는 홀렸다 또 제가 너무 흘리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죄송해요 다시 죽을게요 아, 선생님 귀엽고 곱상한 외모를 가졌지만 성품은 진취적이면서 도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유내강이라는 거지. 정답. 저는 외강 내유예요. 외강 내유예요? 네. 전 쎄 보이는데 실제로 별로 안 쎄 보이는데요? 진짜요? 나 너무 좋은 건데. 그럼. 그냥 개냥이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 발랄한 모습 뒤에 가려진 그 진중함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되게 의미 없이 계속 뭘 적으시네요? 네. 근데 오늘 어때요? 기운 좀 좋았어요? 오늘요? 네.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머리부터 끝부터 네. 발끝까지 얘기했어. 진대를 할 줄 알았죠. 근데 진지한 대화. 뇌과학이 뭐라고요? 밝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뇌과학이 말하기 법칙? 이 뇌과학이 밝힌 말의 법칙이 있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지는 거야. 외롭다고 느끼면 외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캔디가 그렇게 행복하구나, 사이트처럼. 그럼. 선생님 뭐 차려진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걸 안 해주시네요? 이거 타로 언제 봐주세요? 보고 싶구나. 나 타로 때문에 왔는데? 나 타로 버블티 좋아하는데. 타로 버블티? 네. 아, 그건 좀 안 맞네요.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2024년은 어떻게 될지 몇 장 뽑을까요? 한 장이요. 한 장이요? 네. 뭐 아니면 도예요, 사람은. 볼게요. 어떡해, 돈이 너무 많아. 펜타클 은박도 돈에 관한 거를 뽑았었는데 진짜? 여기 오는 사람이 진짜 다 돈을 뽑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우와 어디? 가지고 있어요? 아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아 잠깐 다리가 너무 아파 아. 칼퇴하자 우리 키링이 어디 있지? 이게 키링이 있어요 우와, 저희가 준비한 이렇게 또 선물이 있네요 언박싱 언박싱 자, 우와 너무 귀여워 하나 뽑아보실래요? 1, 2, 3번 중에 이게 좀 다르거든요 전 3번이요 올해 대상이라는데? 라이징에서부터 대상까지? 오 진짜 너무 귀엽다 요즘 MG컵 뭔지 알죠? 저 반지 줘요 악기를 쫓는 네, 이런 제가 혹시 악기를 몰고 왔나요? 아니요 뿌리는 세게 뿌려주세요 뿌릴 거면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떡해 아니야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제대로 아! 잘 못한다면서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저 화장실이잖아요. 물러가야 되니까, 떨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아, 뭐야, 역시. 잘 던져줬어요, 그래도. 네, 잘했어요.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이제 가요? 다 뽑아내니까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군요. 안녕. 이렇게 가요? 오, 대박. 다시 많이 떨어졌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이런 프로그램 처음 봐요. 좋네. 좋아. 근데 유라 선배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저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유라 선배님만 괜찮으시면 무조건 친구 될 수 있죠. 선배님은 연하 좋아하시나? 선배님 연하 좋아하세요? 아, 저 연하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 남자친구 안 밝히고 그랬는데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선배님 저 없을 때 해주세요. 저 그럼 논란에 같이 휩쓸리기 쉽습니다.